지난 화요일 저녁 8시 반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20대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타자 가방을 맨 남성이 뒤따라 올라탑니다. 잠시 후 남성이 갑자기 여성에게 달려들고 여성이 사력을 다해 저항합니다. 끈질기게 달려드는 남성과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여성. 10여 초간의 격렬한 몸싸움 뒤 문이 열리자 남성이 황급히 달아납니다. 누가 아픈 거고 그런 거 하다가 잠깐 사이에. 범행 사흘 만인 어제 경찰은 수영모와 비닐장갑으로 변장한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세에 그친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인 23살의 전투경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영모자하고 장갑은 원래 갖고 다녔어요? 무섭 가리려고 갖고 다녔습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아파트. 20대 여성이 1층 복도로 들어오자 한 남성이 기다렸다는 듯 여성의 목을 휘감고 지하 계단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경비원이 달려오자 경비원을 밀치고 달아났고 결국 45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아파트 내부에서조차 대담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 최근 아파트들이 CCTV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강력 범죄에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